예,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관료, 으로서 관직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부자이고 또 그런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이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께 묻는 것은 바로 어떻게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중심 속에 구원의 길의 조건으로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 그는 오직 한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답변하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킬 것을 그에게 요구하시죠.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 십계명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때 그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모세 율법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태도와 어조로 예수님께 대답과 함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한마디 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가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전행해야 될 조건이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그 자신만만함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물질이. 그 물질이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 청년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제자도 속에서 제가 주일날 두 가지를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물질, 자기가 믿고 있는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물질, 의지하던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 중심에 그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데, 바로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부터 털컥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야만이 나를 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쫓을 수가 있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데, 거기서 걸린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이 사실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 시대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중심의 말을, 숨겨진 말을 말하진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심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물질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안정감을 주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나이스함이 나오고 안정된 어떤 태도가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교인들에게 당신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한다면 저건 비단 부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저 질문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대부분이 그런 율법을 다 지키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런 구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대부분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 왜?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를,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바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제자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의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심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남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물질, 자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닌지.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인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